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재중 코로나19 농담이었어요? 지난 1일이었죠. 그룹 JYJ 소속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온 바보 같은 판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때문에 팬들이 오빠 어떡해요. 오빠 아프지 마요. 굉장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러자 김재중 씨가 다시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는 만우절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올립니다. 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커져요. 그러다 사과문을 올립니다. 주변에 소중한 나의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절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했지만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처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댓글일까요? 실제로는 영웅재중이 아니라 민폐재중이었네. 댓글이 좀 셉니다.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농담했다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장난이 아니 많이 지나쳤어. 영웅재중 좋아했는데 이번 일은 너무 생각이 짧았다. 같은 멤버였던 유노유노랑 무한패런 대처 방식이 극과 극 아니냐. 그죠? 유노유노는 마스크 특허를 냈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건 알겠지만 표현이 너무 아쉬웠네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래도 이 시국에 그런 거 장난치면 안 되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진실되게 삽시다 라고 아이디 김상혁, 미키유천, 신정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 때문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 영웅재중 좀 아쉽습니다. 예. 뭐 내가 하늘을 날았다. 흔들바위를 내가 밀어서 떨어뜨렸다. 이 정도는 귀여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로 장난치면 국민의 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